이 노래가 끝나시면 여기 나오는 G9 서스퍼 코드를 다른 노래에서 꼭 응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응용해야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있게 많아야지 기타를 잘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9 서스퍼 두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G9 서스퍼에서 검지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쓸수 있어요. 두 번째는 G9 서스퍼에서 놀고 있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소리만 들으면. 그리고 이두 개를 사용했으면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마디부터 이제 해볼게요. C 코드는 검지손가락, 1번 프릿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이에요. 엄지 손가락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이 손가락들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6번 줄이 소리 안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이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는 C 코드를 이렇게 기본 코드로 잡지만 새끼 손가락으로 1번 줄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코드 G on B. 중지 손가락 한칸 올리시고. 약지 손가락 떼시고 새끼손가락 3번 프릿 2번 줄이에요. 자, 이두 개가 스르르륵 스르르륵 해서 퇴근 시간 전에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F 코드는 어렵기 때문에 자주 잡으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보고 막 보고 잡으시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F 코드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안 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 코드를 잡기 전에 엄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항상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서 내리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빨리. 그리고 검지 손가락을 먼저 1번 프렛 다 누르시고 중지 손가락 3번, 약지 손가락 5번, 새끼 손가락 4번. 중요한 거는 엄지가 먼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얘네들이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지, 그리고 중지 접어서 3번, 약지 4, 5번, 새끼 4번이에요. 그
그리고 약지 손가락 밑에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 돼요. 안 예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 예쁜 거.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끼 손가락이 항상 실수합니다. 다른 데 누르고 있고 바들바들 떨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지 손가락 밑에 쏙 새끼처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나중에도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한꺼번에 움직여서 나중에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F 마이너는 이 상태에서 중지를 떼주면 돼요. 그냥 떼지 마시고 떼서 불편한 손가락을 검지 위에 올려서 팔꿈치를 배 쪽으로 넣어주면은 아주 편해집니다. 자, 다시 F에서 중지를 떼면서 불편해진 손가락을 검지 위에 올려주면서 팔꿈치를 배 쪽으로 넣어주면은 엄청 편해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마디를 해볼게요. C, G, M, B, F, F 마이너. 퇴근 시간 전에. 4323.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E 마이너 A 마이너. 네 번째도 E 마이너 A 마이너예요.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E 마이너 코드를 잡을게요. E 마이너는 엄지를 들어주셔야 돼요. 소리 나게. 그리고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 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스르르르. 자, 그 다음 A 마이너. A 마이너는 검지 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그리고 E 마이너 잡고 있었던 두 손가락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6번 안 나게 해주시고 합치면 E 마이너 둘, 셋, 넷. A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다시 또 E 마이너 A 마이너. 자,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제 퇴근 시간 전에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F, F 마이너는 칼립소예요. 여기서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F 마이너 아쉬워. 제대로 쉬고 G9 서스포 코드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엄지손가락을 3번 프렛 6번 줄로 가져와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1번 줄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안 날 거예요. 5번 줄도 안 날 거고 안 나야 돼요. 그리고 G9은 아까 하셨던 검지손가락을 떼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합치면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으딴 따다 착단. 자, 밑에는 똑같이 할 거니까 마지막 A7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고 똑같이 할게요. 1, 2, 3, 4.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그 다음 A7 갑니다. 전조되는 거예요. 조가 바뀌는 거예요. A7은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2번 프렛 2번 줄이에요. 스르르.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카포를 빼셔야 돼요. 지금부터 카포를 안 빼면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카포를 빼고 쉽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코드는 다 똑같고 A7 서스포와 A7 다른 거 나와요. D 마이너 나오고. 거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주법은 계속 아까 했던 칼립소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쭉 간 다음에 코드만 알려 드릴게요. 노래를 몇 번 안 들어서 좀 편하게 부르면서 할게요.
1, 2, 3, 4.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 천천히 사랑해. 만은 천천히 새로 나온 코드 알려드릴게요. A7 서스포 코드는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두 개만 눌렀어요. 그리고 A7은 새끼 떼면서 약지로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여기까지입니다. 서스포 코드를 잘 사용하셔야지 다른 기타 코드 편곡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D마이너 코드는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만들었을 때 손가락들이 역시나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D마이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빨리빨리 실수 안 하고. 만약에 다 잡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맨날 실수하게 돼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쓰기 힘들어가지고 에이 나 약지 내릴래 하고 약지 내리실 거면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다른 거 많이 널려 있는 거 보셔도 돼요. 새끼손가락을 눌러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분수 코드를 표현하기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코드폼은 다른 데서도 곧장 바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오, 당신과는 천천히.